다음은 오늘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규 소장님. 자, 코스피 2700선이 이제 깨졌습니다. 이제 2600선 지지 시험대에 들었는데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불안감과 국내 시장의 모습 좀 구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죠. 금리 인상이 과연 뉴욕 증시에 어떤 여파를 주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주가 꺾이게 된다. 글쎄 어떻게 왜 꺾일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셨는가요? 성장주라고 한다라면 과거에는 우리가 한 2000년대만 하더라도 고도의 이제 설비 투자가 필요했었던 그런 산업들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설비 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 때문에 성장주들이 꺾인다 뭐 이런 논리도 가능했었죠. 하지만 지금의 성장주들이라고 본다면 팜 주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비용이 필요한 기업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밀린다라는 거죠.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 이런 논리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금리가 낮을 때는 요구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가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조금만 이득을 줘도 주식을 투자할 만한 욕구가 되는 거죠.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게 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성장주들이 이러한 요구 수익률을 맞출 수 있느냐? 여기에 의문점이 다가온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 1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났죠. 그다음에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다양한 어떤 기업들의 실적들이 생각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가장 크게 빠진 이유가 가입자가 감소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술주들, 테크주들이 이익을 끌고 갈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만큼 이익을 못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 서로 간에 이제 채권과 그 주식 간의 수익률에 대한 어떤 요구율이 또 달라질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성장주들에 대한 미국 주식들의 하락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반면에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성장주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많죠. 그런데 경기 민감주들 지금 상황을 실적을 보면 실적들이 잘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1분기 실적을 포기했다라고 생각했었던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기술주 하락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의 하락으로 이끌어간다? 글쎄 저는 그 논리는 조금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디커플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따라서 미국 주식의 하락에 대한 것과 국내 주식은 좀 다르다. 따라서 미국 국내 주식에 있어서는 어떤 좀 굵직굵직한 주식들을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을 긴 호흡으로 모아가는 전략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우리 증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장주 중에서 실적, 경기 민감주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미용 헬스케어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좋았고 그리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수혜가 예상된다. 뭐 이런 분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솔직히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쪽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지난주는 거의 확실시 되었고 지난주부터 제가 느낀 것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 증시에서도 느낀 건 뭐냐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난주는 경기 침체로 가겠네라는 것이 시장을 좀 겁을 주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럼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어떤 종목을 산다고 하더라도 좋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 그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설사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경기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상대적으로 뭐 팬데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섹터를 보면 미용, 헬스성 뭐 이런 쪽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올해도 보시면 계속 수출, 임플란트 관련된 수출을 보시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결국에는 리오프닝이 발생하면 외출 더 많아질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미용에 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중국 시장의 어떤 포커스에 맞춰졌다면 지금 중국보다 신흥국 쪽,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경제 규모가 좋아지면서 이러한 쪽에 대해서 미용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 규제도 뭐 1년, 2년, 3년 가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군들 계속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그래서 뷰웍스라든지 뭐 바텍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계속 좋은 주가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욕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몸매에 대한 또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렇다라면 인바디 같은 기업들도 더 좋은 실적 성장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 그 생각을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 헬스케어주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은우 소장님. 예, 이럴 땐 좀 굵직한 종목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난번에 추천드린 SK텔레콤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뉴욕 증시를 보면 뭐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같은 주식들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아무래도 미국 시장 전반적인 하락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여지겠죠. 특히 이제 버라이즌 같은 경우 저는 이제 AT&T 같은 경우 우리나라 KT와 좀 비슷하다 볼 수 있고 버라이즌 같은 경우 SK텔레콤과 좀 비슷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버라이즌 같은 경우 이번에 좀 좀 실적이 좀 생각보다 좀 덜 나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본격적인 미국의 5G 투자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가 들어갔다는 개념이죠. 결국 버라이즌이 투자가 들어가면서 국내 어떤 통신 장비주들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리포트도 국내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 입장에서 본다라면 SK텔레콤 2019년서부터 5G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 벌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분기에 가입자가 폭증한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들이 5G 시대에 있어서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랄까요? 표준을 만들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텔레콤의 이제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SK텔레콤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고점에서 살짝 움직이고 있죠? 이런 정도라면 긍정적으로 계속 담아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은 58,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투자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SK텔레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결국엔 시장은 금리인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빅스텝을 넘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래서 보신다면 우리나라 은행주들 상당히 이번 실적 좋았습니다. 4대 금융지주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4조 원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고 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역대 최대치라고 말합니다. 그중에 이제 이번에 실적이 좋았었던 건 이유는 역시 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효과였던 것 같아요.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증가를 하면서 특히 순이자 마진 쪽은 18% 정도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계속해서 금융주들 주목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수급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안 좋다면 은행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당장 그런 정도까지의 걱정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 없다라고 본다면 저는 은행주들 오늘 일단은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대표적으로 우리금융지주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순이자 마진 증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비은행 영업 부분 금융사들의 그 수익이 줄어드는데 우리금융지주는 아직은 은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그리고 이제 그 종합금융사, 금융지주사로 전환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일단 현재가 한번 공략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상승에 성공한다면 한 18,000 정도까지 목표가 열려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아직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바닥이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5,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분할 매수 가능하지만 그 자리를 이탈한다면 한 번은 조금 중립적인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사상 최대의 순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은행주 중에 우리 금융지주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